맵 추천 경로. 네, 현재 시간 7시 45분. 여기는 향남읍입니다. 행정리. 네. 향남 일지구고요. 광주 화성, 화성 광주 고속도로로 오니까 금방 왔네요. 여기가 네, 향남 한일 아파트 근처고요. 그러니까. 아, 유재현 일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여기는 이제 향남 밀지구입니다. 네. 아, 집 앞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 그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거의 끝나는 장면을 딱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출근한 준비를 다 하고, 원래 토요일은 좀 멀리 안 나가서 그냥 집에서 근처에서 뜨는 콜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하는데 이게 뜬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왔고요. 어제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금요일날 영상 촬영했는데 금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금요일날 일한 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다운로드 해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막 그 출근 복장 차려입은 상태에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콜이 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한 거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고요. 추후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훈장골 근처로 가서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 풍무동 가는 게 7만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카카오 글이죠.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향남은 늦은 시간에는 주말에는 콜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있어도 주로 삥콜 위주로 있고 그래가지고 향남은 그 전에 오면은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데 초저녁에는 괜찮습니다. 네, 초저녁에는 장거리 콜이 좀 뜨니까. 지금 뭐 군포 가는 거하고 그때 콜 단가가 오늘 보니까 별로 안 좋네요. 네, 장거리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안 나오면 뭐 동탄이나 아니면 용인 쪽 가는 콜을 한번 잡아보고요. 평택도 괜찮고. 이게 그 향나무 반반 맥주 맞으신가요? 네, 거기로 오시면 제가 카카오 같이 갈게요. 아, 거기서 전화드리면 되나요? 네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그 커피 한잔 마시다가 여기 오산 걸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추천가고요. 걸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0분. 여기는 걸동 먹자입니다. 네. 여기 농협 근처고요. 먹자 한복판이네요. 저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콜은 없습니다. 역시 걸동도 주말에는 콜이 잘 안 나오죠. 와, 4,000원이네요. 일반 짜장이. 집에서 밥 먹고 왔는데. 네. 저는 지금 여기 걸동에 콜이 없어서. 네, 우산 시청으로 가겠습니다. 우산 시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은 뭐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 네, 신도시나 아니면 뭐 신도시가 나아요. 주택단지. 네, 여기 걸동은 좀 아파트가 좀 적으니까 콜이 늦게 나오죠. 번화가니까. 예, 늦게는 나오는데 아마 10시 넘어서 콜이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우산 시청이 젊은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많이 먹지만은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오산시청, 뭐 대원동 이런데. 네. 외곽 쪽에서 장어집, 고깃집에서 콜이 나오니까요. 네. 뜬금포를 바라면서 지금 오산시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산시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남 공영주차장이고요. 방금 경남 창원? 네, 창원 가는 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는데 금방 사라지네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산 시청에서 둔전 가는 거 잡았습니다. 둔전으로 이동했습니다.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2분. 여기는 포고급 둔전입니다. 네. 와, 어떻게 오산에서 여기까지 딱 25분이 걸리네요.
잘하면 20분에도 올 수 있겠던데요? 그 화성 광주 고속도로 타고 영동 타고 용인안시 나오니까 바로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화성 광주 고속도로 네. 베리고 와 여기 단가가 너무 안 좋은데요? 구리 교문동이 5만원에 그냥 빠졌습니다. 주말인데 유방동으로 가야 되나. 여기 왼쪽으로 가면 유방동이고요. 좀 고민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50분. 여기는 오포 고산리 고산인데요. 태전동 같은 고산입니다. 네, 새로 생긴 더샵 오포 센트럴 포레 아파트입니다. 네. 나가는 길이 새로 생긴 아파트라. 와 여기도 되게 단지가 크네요. 출구가 아 출구 찾아 한 마리. 고객분이 같이 안내준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걸어 뚜벅이면은 같이 나가는 게 맞는데 휠을 타면은 출구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제 고산리하고 중대동 태전동에서 나오는 코를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찾았네요. 와 광주도 아파트 단지 많이 생겼네. 네, 여기 바로 맞은편이 힐스테이트 태전이고요. 여기는 더샵 오포 센트럴 포레 더샵이네. 네 멀리 가는 거 덕소 중대동에서 덕소 가는 게 경유 있는 게 5만원이 떠 있어가지고 아 올려주면 잡을까 했는데 카카오로 그 봉천동 가는 게 떠가 잡았습니다. 봉천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여기는 봉천동입니다. 네. 와 여기가 젊으신 분인데 커피도 주시네. 신림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 밖에 나가서 신림역 근처에서 복귀콜 네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어가니까 원래 이쪽 동네는 잘 안 오는 동네인데 주말에는 오죠. 네, 주말에는 콜이 있으니까요. 네. 어플을 켜보고 방금 남양주 가는 게 하나 떴는데 4만원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동일은 이런 골목길을 갈 때 좋습니다. 네. 골목길이 좋아요. 네. 길 찾아가기가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차도 이렇게 없고 오토바이도 잘 안 나오고 오토바이가 나오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피하기도 쉽고. 예. 전화 오네요. 네 어린 고객인데 처음에 여기 고드람 치킨으로 오라 그랬다가 동작교회로 오라 그랬다가 지금 또 무슨 빌라로 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거 일행이랑 얘기를 하는 게 어디 2차 3차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취소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불러놓고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 이래서 빨리 서울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열받아. 여기서 짜장면이나 먹어야죠. 에이 열받아. 짜장면이나 먹어야죠. 배고파. 네, 집 방향은 아닌데 아무튼 서울이니까 뭐 네.
강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0분, 여기는 화곡역하고 우장산역 중간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강서 힐스테이트요. 네. 저는 이제 까치산역이 좋긴 좋은데, 오늘 까치산역 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근처가 발산역이 가까우니까요, 발산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하면 발산역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화곡역입니다. 콜이 없네요. 역시 2시가 다 돼가니까. 그래도 2시, 요즘에도 2시에 콜이 나오더라고요. 네, 2시경에 즈음 해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네, 발산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복귀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40분 여기 발산역 도착했고요. 저 앞에가 발산역 사거리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마곡나루역하고 뭐 여기 발산역에 즈음 해가지고 콜이 나오니까요. 또 뜬금포가 멀리 있는 거는 또 저쪽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는 콜은 잘 안 빠지니까, 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는데. 밤에는 춥네요.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요. 고향 항동 가는 거가 맞춤골 떠가지고 안 잡았는데, 풍무동은 좀 그렇고. 지금 단독 배정권 1시간 켰거든요.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요거 종료되면은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향, 인천 이런 데만 뜨네요. 아, 여기 피플카를 타러 왔고요. 저는 피플카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여기 그 발산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쪽 강서구는 지금 시간에 오면은 남양주 기사가 구리 갔을 때와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마콜이었고요. 혹시라도 요즘 좀 늦게까지 콜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여기는 콜이 계속 끊이지 않네요. 인천 가는 콜이 고향하고 계속 뜨고 있습니다. 네, 계양구 가는 콜도 뜨고, 간석동 계속 뜨네요. 구리에서 삥콜 타는 게 낫을 것 같은데. 와, 봉화산역 여기 주차장에 오니까요, 요금이 별로 안 나오네요. 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내부순환 타고 북부간선 타니까 바로 여기 봉화산역이잖아요.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피플카 사용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제 대리운전 꿀팁자료 영상에 피플카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희 전동 타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셔틀도 잘 안 태워주고, 또 택트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콜 없을 때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피플카 간혹 가다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만족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기사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